오늘은 지난번에 올린 배구산 활용법 부연 설명으로 과탄산소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 경험을 공유드려보려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세요. 먼저 스텐 세척에 과탄산소다가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넣고 끓이면 되니까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같이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오래되어서 단순히 과탄산으로 삶기만 해서는 떨어지지 않는 때들은 베이킹소다를 문질러서 벗겨주면 좋았고요. 다 삶았는데도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남는 스테인에는 구연산을 넣고 끓여주면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간단히 구연산에 뜨거운 물만 부었는데도 반짝거리죠. 그 외에도 수저를 소독할 때도 좋았습니다. 저는 식기를 끓이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식기를 넣고 과탄산소다를 넣은 후 커피포트 물을 살살 부어준 것만으로도 반짝거리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스텐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코팅되어 있는 나무 식기나 이런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는 식기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텐으로 이루어진 세탁조 청소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서 사용해봤는데 드럼 세탁기일 경우 반컵을 넣고 통살균 버튼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드럼 세탁기일 경우 저는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드럼 세탁기의 경우 내부에 물과 닿게 되는 고무 패킹이 있는데 제 생각에 너무 많은 과탄산소다가 들어갈 경우 고무 패킹을 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과탄산은 뜨거운 물과 함께 해야 살균 세정작용을 하는데 내부 물을 수동으로 복수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용 중인 세탁기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과탄산소다로 세탁조 청소하는 걸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해당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해서 통살균으로 돌려주면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 것 같아서 과탄산도 효과가 괜찮았던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편리성이나 안전성 면을 생각해서 세탁조 청소에는 과탄산소다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적용했던 부분은 빨래입니다. 과탄산소다는 물을 연수화시키고 살균 세척에 도움을 주지만 계면활성 성분이 없어서 단독으로 기름때까지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세제와 함께 써야 옷에 묻은 기름때와 각종 얼룩을 제거하면서 과탄산소다의 살균 세정작용에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빨래할 때 계속 넣어주곤 했는데요. 세탁기에 넣는 용량은 옥시크린에 써있는 용량을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빨래가 좀 더 깨끗해지는 느낌은 받았지만 정량보다 좀 많이 넣은 날에는 오히려 옷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좀 뻣뻣해지는 것 같고 옷감도 상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꼭 정량만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모르겠을 때는 최대한 소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탄산소다는 강한 염기성이라 그런 것 같아서 헹굼 시 꼭 구연산으로 중성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훨씬 빨래가 뻣뻣해지는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금속을 부직시켜서 지퍼나 버클이 있는 옷을 세척할 때는 사용을 주의하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깜빡하고 사용했는데도 지퍼가 부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화학적으로 부식할 수 있는 조화라고 하니 조심하는 게 좋겠죠. 얼룩덜룩한 하얀 운동화나 실내화를 빨 때도 과탄산소다가 참 좋았는데요. 계아에 염기성 세제와 과탄산소다를 풀고 불린 다음 솔로 문지르면 깨끗해져요. 이때도 구연산으로 헹굼하면 특유의 뻣뻣함을 좀 중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계면활성제는 일반 세제를 쓰시면 되는데요. 계면활성 안정성에 대해서 좀 찝찝하시다면 친환경 계면인 코코포타슘이나 글루코사이드 계열이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하시거나 직접 세제를 만들어 쓰시길 추천드려요. 실제로 많은 친환경 아기 세제에 사용되고 있고 지금까지로는 환경에 영향도 적고 가장 안전하게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성분이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세제 만들기 콘텐츠에서 계량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저는 코코포타슘인 순물 비누가 가장 안전하다고는 들었지만 세탁 후에 세탁물이 좀 뻣뻣해지는 것 같아서 글루코사이드 계열의 계면활성제 두 가지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탄산은 또 표백 작용이 있다고 해서 항면된 부분에도 적용을 해봤는데요. 아예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가 눈에는 안 보였어요. 섬유만 손상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리파제 성분이 들어간 소화제를 빻아서 좀 불려준 후에 계면활성제와 과탄산소다를 넣고 조물조물 빨아주는 게 가장 얼룩이 적어졌어요.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햇볕이었습니다.
완전 누렸던 행주를 햇볕에 4, 5일 그냥 방치됐더니 거짓말처럼 흡연대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루 만에 없어지지는 않았으니 인내심을 갖고 햇볕에 말리면서 기다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주방 청소에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배수구 청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몇 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과탄산을 배수구에 넉넉히 뿌리고 뜨거운 물 붓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해봤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아랫부분만 청소가 되고 윗부분까지는 거품이 올라오지 않고 다 물이 배수가 되면서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아주 천천히 물을 부으면 된다고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빨아 쓰는 타월을 사용하는데 타월을 몇 번 사용하고 버리기 전에 물 내려가는 구멍을 이 타월로 막고 과탄산을 붓고 뜨거운 물을 넣어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더라고요. 조금씩 물이 빠지면서 청소도 잘 되었습니다. 혹시 빨아 쓰는 타월을 쓰지 않으신다면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음식물 자국이 많이 남은 도자기 그릇에도 과탄산 소다를 사용해봤는데요. 이렇게 과탄산 가루와 뜨거운 물을 오염된 부분에 닿도록 넣어주고 두세 시간 방치했더니 완벽하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오염이 지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펜필터 청소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서 사용해보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필터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냄비가 집에 없어서 큰 플라스틱 대야에 뜨거운 물과 과탄산을 넣고 기다려봤는데 기름이 조금 탈락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선크림 같은 세제를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는 너무 적은 효과였고 사용한 후에 필터에서 떨어져 나온 기름이 세척했던 통에 달라붙어 뒤처리도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제가 과탄산 소다를 여기저기 사용한 경험담을 들려드려봤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스텐 세척과 빨래에만 주로 사용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좋은 활용 팁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